파워웨이서 퍼스테드 쇼핑몰 업데이트가 되었네요. 해제하려면 루프탑에서 48,000 스코어가 필요해서 빠르게 진행하고 돌아오겠습니다. 그리고 컨트롤이 약간의 변화가 있었는데요. 이제는 방향키를 누르지 않으면 속도가 느려져서 더 원활히 플레이할 수 있겠네요. 빠르게 48,000점을 획득했어요. 이제 쇼핑몰을 구경해보겠습니다. 새롭게 추가된 쇼핑몰입니다. 슬라이더, 에스컬레이터, 블럭실 등 새롭게 추가된 것들이 보입니다. 게임 방식은 기존과 똑같지만 컨트롤 이동 방식의 변화로 다소 수월하게 플레이가 됩니다. 뭔가 더 정교해진 느낌이랄까요? 추천하는 게임은 아니지만 심심할 때 한 번씩 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게임 같아요.